편집 일이 이제 힘들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이 좀 그래도 다른 분들을 또 위해서 이 한몸 희생해야죠. 일단 속절하면 성격이 좀 급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숙제를 지금 누구누구 했나 다시 한번 볼게요. 아따라고 지금 허벌트님만 지금 했어요. 지금 꾸러기가 지금 안 들어와가지고. 자. 드라이브도 가서 좋을 뻔 했는데. 숙제를 목요일에. 뭐, 그것도 괜찮고. 막 지금, 막 중구난방이죠, 지금. 어떻게, 어디로 가, 막 이런 상황이죠, 지금. 저번에 영상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보시는 분, 나중에 보시는 분들한테 좀 편리하실 거예요. 나쁘진 않았는데 역시나 중간중간 중구난방이지 이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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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합시다 이제. 코드톤에 대해서 이게 좀 코드톤만 딱딱딱 짚어도 되는 대요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노래일수록 굉장히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 노래 음악에 맞춰서 처음부터 그냥 쭉 그냥 막 진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진행하다 보면 진행하고 급도 하고 또 하고 해봤지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작은 구간이라도 내가 저번에 그팁 들었잖아요. 정확하게 완성을 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보라. 그래서 일단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 거기를 완성된 라인을 녹음하고 또그 다음 때 녹음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외워요 통째로. 그래서 이제 그걸 통으로 해서 이제 연주를 해서 영상으로 찍으면 되는데 일단 MR 틀어놓고 계속 보내기만 하죠. 이렇게 돼 저는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고 나중에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찍어가고 녹음해서를 가다 보면 구간 구간의 코드 패턴에 대해서 몸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지금 안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가다가 오오오오 막 이래 지금 그죠? 아마 여러분 듣기도 그럴 거야 아마. 다른 사람 속여도 저는 못 속입니다. 독사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김학재입니다. 매번 유튜브 방송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페이스북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번 숙제하느라 처음 레코딩 프로그램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집 기능을 익힐 새도 없어서 그냥 원테이크 녹음하다 보니 실수가 많습니다. 영상도 찍으려고 고프로 갔던 4K 액션 카메라고. 하는데 사용법을 잘 모르다 보니 영상이 많이 튀어서 사용할 수 없었네요. 뭐잘 찍혔어도 싱크하는데 막막했을 테지만 영상이 아니라 방송에 사용하시는 힘들겠으나 그냥 제출한다는 의미로 보냈습니다. 잘했습니다. MP3를 믹싱하는 것과 WMA가 소리가 좀 다른 듯하여 같이 보냅니다. 다음번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꼭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주 올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셨고요. MP3 이분은 이제 영상이 아니라 음원으로 보내주셨네요. 영상이 아니라 음원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오히려 편한데 MP3 일단 이걸로만 한번 할게요. 아이고. 네, 소리만 들립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박수. 잘하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베이스란 악기는 화성악기이면서 이게 리듬 악기예요. 그래서 제일 우선시하는 게 리듬이에요, 리듬. 드럼하고 같이. 그래서 절대로 박자가 나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지금 박자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지금. 네. 요 그거 하나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솔로 같은 걸 할 때는 이제 만약에 인스트루멘탈 연주곡을 하잖아요. 좀 길잖아요. 보면은 연주에는 항상 주 테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기승전결이라는 전체적인 그 음악의 흐름이 좀 있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것도 약간 이제 스토리가 중구난방이죠. 요거 한번 슬랩 한번 나왔다가 뭐 핑거링 한번 나왔다가 다시 슬랩 이런 게 좀 뒤죽박죽이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음악 전체가 또 좀 점점 바리에이션의 어떤 그런 것들 느낌들이 점점 이렇게 뭐 덧입혀지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확 덧입혀졌다가 쑥 빠졌다가 막 이렇게 되니까 좀 뭔가 일관성이 좀 없죠. 그래서 솔로 라인이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짤 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요 방송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기타 위주의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기타를 어느 정도 이제 연주하다 보면 이제 아, 왜 이렇게 나는 기타가 안 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거. 그때가 보통 음악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타든 베이스든 건반이든 얘네들 다 악기인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공통적인 뭐냐면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어떤 바운드리가 넓어지거나 음악적 내공이 올라가면 악기들도 실력이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 나는 왜 기타가 잘 안 늘지 그러면 음악적인 폭넓은 지식을 습득한 게 되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좀 실력이 기타만 막 치는 것보다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약간 전체적인 그 음악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좀 많이 이 프로를 이 방송을 좀 많이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꼭 기타만 아니더라도 보컬, 뭐 베이스, 건반,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서 뭐 드럼도 괜찮고 누구나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좀 공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한테 여러분의 연주를 보여주는다고 해서 손을 볼 건 여러분한테 없어요. 도움이 됐으면 됐지. 그러니까 보컬, 제가 뭐 전문 건반주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 건반주자한테 이렇게 저렇게라 할 수는 있는 사람, 능력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연주를 좀 듣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조언도 해줄 수 있으니까. 또 베이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보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굉장히 잘 갈구거든요. 그거 아세요? 제가 기타보다 보컬을 더 잘 가르친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그러니까 네, 보컬을 좀 전공해야 된다. 나 이제 보컬을 좀 먹고 살고 싶다. 그런 분도 오세요. 막 들이대세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저렴한 표현으로 갈고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됐고요. 아우, 토베나 조금만 뒤로 가자. 토베나. 얘는 항상 방송만 하면 의자 매트 와서 자. 이게 세계 3대 미스터리예요. 왜 이놈은 방송만 하면 자. 아, 진짜 씨. 정말 힘들다. 방같은 요런 연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아딸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어떻게 언제 이렇게 빡 지나가는 버스 떠났는데 아씨 잠깐만요. 저 타야 되거든요. 막 요런 상황이야 지금. 계속 막 달려오는 상황. 아씨 저 아직 안 탔거든요. 요런 상황이고.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아이디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 테마로 예를 들어서 이제 톤 같은 걸로도 간단하게 재즈하게 그냥 톤도 깎아서 간단하게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아씨 잠깐만요.
간단하게 이제 옥타브 주법으로 명령해서 이제 분위기 만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어려운 테크닉보다는 굉장한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다음 주 이 노래 한번, 다음 주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다음 주 이 노래 한번 더 해봅시다. 월요일 날. 오늘 정식으로 이제 영상 다시 이제 업로드하면 이게 이 말 다시 링크 시켜줄 테니까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기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이 말은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떤 그 이 방송에 대한 어떤 애정과 어떤 저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좀 가슴 깊은 곳에서 좀 묻어나온 상태에서 그 링크된 그 버튼을 꼭 누르시는 게 좋죠. 네. 네. MR은 자유입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단 약간의 어떤 존경심과 이 방송에 대한 고마움, 어떤 마음을 가슴 깊이 품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 업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센스, 이런 거. 가슴 깊은 곳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그런 분들은 누구나 네, 이 말을, 이 MR을 이제 다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요라고 눌러놓고 MR 다운받으면은, 그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토뱅이 만나 못한 인간이요. 토뱅이도 그런 짓은 안 그래. 얘는 지 주장이 뚜렷하거든. 싫으면 싫은 거고 말은 많은데 이게 여러 눌러놓고 MR 다운받으면 그건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상 끝나고 나면 이제 MR 올려줄 때 하고요. 지금 또 바로 한번 링크 걸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링크를 걸어보자. 여기 제목이 뭐였죠? 아침 운동이었나? 뭐였지? 아침 운동 요거 있구나. 요거였어요. 일종의 이 방송이 거의 뭐 적십자 방송입니다. 다 풀어주고 녹십자 방송에다가 거의 뭐 극 헌신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 양심적으로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누구나 MR을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MR 요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네, 김민철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아딸에 또 이렇게 딱 해주네. 그렇지. 아딸 이제 좀 돌아가는구나. 애가 이제 또 감을 잡았어. 이제 좀 해줘야지. 그래야 이제 어? 되는 거지. 이제 아침에 운동했으니까 아침에 커피 먹는 음악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침에 모닝 커피에 딱 좋은 음악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어때요? 콜? 콜? 아침에 커피 먹을 때 들으면 좋은 음악. 약간 낭만적이면서도 잠 깨는 음악. 메탈로 갈까? 짤짤하게 좀 아침에 좀 커피 먹을 때 좀 낭낭낭낭하게. 아, 참고로 오늘 빅뉴스, 굉장히 빅뉴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8월 초에 여름이 이제 정식 CD 음반 영어 버전 리워크, 리레코딩, 리마스터링 된 음원이 8월 초에 정식으로 발매가 됩니다. 짜짜짜짜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더 빅뉴스, 어마어마한 인크레더블한 빅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9월 10일 날 여름이 단독 공연이 잡혔습니다. 다 대한민국 다 조사버릴게. 메탈로 그냥 씨, 기타로 그냥 사시미로 슉슉슉슉 뜰 거야. 내가 아주 그냥 씨. 아시겠죠? 네, 여러분
9월 10일 아마 장소는 롤링홀이 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롤링홀에서 9월 10일 일요일이에요. 안타깝게 정현석 현석 후원 땡큐. 홍대 쪽이에요. 홍대 쪽. 아 9월 3일이야? 아 9월 3일이구나.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9월 3일날 롤링홀에서 9월 3일입니다. 9월 3일. 제가 좀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하도 락을 했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9월 3일날 일요일 일요일 9월 3일날 일요일 롤링홀에서 여름이 단독 콘서트 합니다. 기대되죠? 이 정도면 뭐 빅뉴스 아닌가요? 괜찮죠? 오늘 소식 괜찮죠? 따끈따끈하죠? 네. 그래요. 와이프랑 꼭 와. 그 인생 위너인 현석의 와이프분도 꼭 보고 싶.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역시 아딸 이제 돌아가는구나. 이거거든. 왜 운영진한테 이게 연장을 주겠어요? 연장 표시를. 이게 잘 돌아가라고. 기름칠하고 잘 이게 돌아가라고 연장 표시를 주는 거예요, 운영진한테는. 예. 야, 안 돼. 야, 안 돼. 하지 마. 예, 민철 님은 또 지방에 사셔서 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예.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오신 분들은 네, 스탠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못 오신 분들은 또 이제 저희들이 따로 또 녹화를 뜰 겁니다. 녹화를 떠서 이제 하긴 할 텐데 어지간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장감과 이게 녹화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음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좀 해주시기 바라고. 10월 달쯤에는 또 지방에 몇 군데 좀 돌아다닐 것 같긴 해요. 지방 콘서트가 좀 잡힐 예정인데 아직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네. 그거 또 잡히는 대로 여러분한테 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괜찮죠? 따끈따끈하죠? 그렇죠. 현장감 짱이죠. 현장감은 락은 현장이에요. 이제 현장. 락은 현장이지 말입니다. 네. 락은 현장이지 말입니다. 네. 이게 옛날에 그 미생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네. 현장이지 말입니다. 락은 진짜 현장이지 말입니다. 네. 제주도. 아, 제주도 참 좋아하는데. 제주도 참 좋은데 참. 제주도는 예레미로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박완규 공연 때로는 많이 가봤는데 신라호텔인가 되게 많이 갔었어요. 근데 또 뭐 결혼의 여신이라고 옛날에 드라마 있었잖아요. 남상민 씨 주연이고 뭐 여자 주인공이었고 그때 이제 드라마 찍으러 그 드라마 그 마지막 엔딩 회차에 저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남아요. 딱 보고 있으면 중간 부분에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본 놈이 뒤에서 기타 치고 있는 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접수생 같은 깊은 내면의 연기 있잖아요. 내면 연기 대사 하나 없지만 깊은 가슴 속에서 우러나왔던 내면 연기를 여러분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뒤로 빠지라고 이게 기타 때문에 이게 테이프로 붙여놨더니 점점 이게 세워.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이렇게 얘가 카메라가 지금 내려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입장료는 아직 미정인데 내 예상으로는 예매가 한 12,000원, 13,000원, 현장은 15,000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의논을 좀 해봤는데 그렇게 비싸게 받지는 않겠다라는 이제 취지에 이제 좀 이렇게 그 정도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기 레슨은 이게 레슨비가 비싸. 그래서 사양하겠어요. 네.
저번 주 힐링의 말은 그 힐링의 말 만든 그 영상 있잖아요. 아까 그 방송된 그 영상. 그 영상 아래 보면 링크 걸려 있어요. 네. 꼬박꼬박 방송 끝나면 제가 링크는 그렇게 걸어 놓습니다. 네. 10만 원 그러면 아딸은 10만 원 내고 와도 돼. 우리 그렇게 안 말린다? 왜냐면 나는 되게 성물이기 때문에 물건에 속해 있어. 여러분 저 성물이에요. 돈 겁나 좋아한다. 그러니까 딸은 10만원 내고 오면 돼. 민철님께서 군대에서 아셨군요. 충격이죠. 예림이 처음 들으면. 네. 그러니까 머리 자를 때 이제 헤드뱅잉을 좀 제가 이제 안 올리죠. 이제 안돼 저리가. 저는 그냥 연주로 그냥 승부를 걸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이렇게 소식이 굉장히 안고가 있죠. 네. 아주 바람직한 소식이 오늘 좀 많이 전달됐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커피 먹으면 좀 괜찮을 만한 노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세션을 좀 만들어 봅시다. 로직 요 상태에서 슈퍼챗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슈퍼챗. 자, 어디 보자. 악기를 일단은 몇 개를 만들까요? 디폴트 패치 말고 엠티 채널 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6개 만들게요. 그래서 커맨드 E 누르면 믹스 창 나오죠. 저는 이게 옛날 버릇이 이렇게 돼서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을 샌드 전체로 해서 버스 일로 보내고 짠. 그리고 버스를 여기에 로직이 복잡해. 진짜 복잡해. 여러분 소리가 들려야 되니까 일단 요라고 됐습니다. 네. 자, 엄마야 이걸 안 켰네. 이것도 딱 키면 또 불 딱 들어오잖아요. 뭐가 쉽게.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요거 이제 컴플레이트 컨트롤. 요거 딱 키면 세레모니 같다. 이게 칼리브레이션이 뽀대가 작살입니다. 자, 멋있죠? 자, 이렇게.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무조건 뽀대야. 이렇게 멋있어야 돼. 브라우저. 커피를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커피는 쿠바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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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러면 모던 드럼 하나 로딩 한번 시키고 쿠바 퍼커션 같은 거 약간 라틴스럽게 해볼까? 아, 로딩 아직 덜 됐구나. 어쩐지 소리가 났다는 걸더라. 씨. 노래 제목 커피 다방커피. 다방커피 아니 너무 거시기하다. 커피 한 잔. 삼성표는 안 보여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로그인 제대로 하셨나요? 아, 아프리카노 좋았는데 아씨 지났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 구글 드라이브 올릴 때는 아프리카노로 갑시다.
볼게요. 네. 오케이, 좋아요. 좋구요. 처음에 이 소리로.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제 머릿속에는 약간 어떤 생각이 있는데, 네. 자, 그 다음 갈게요. 좋아요. 이거를 커맨드 누르면 이렇게 X로 바뀌거든요. 짠 해가지고 카피. 그다음 다시 커맨드 눌러서 여기 이제 로직에서 프로트를 흉내낸 딱고 말죠. 이게 로직에서 프로트를 흉내낸 그런 상황이죠. 네. 아이고 L인가? 아닌데. 아 이거는 이제 피아노 잘 친 사람 딱 해주면 딱인데. 아유. 젠틀맨 왠지 있어 보인다. 젠틀맨으로 가자. 여기로 가. 뭔지 모르겠는데 해보는 게요 좀. 자 갑니다. 여기서부터 됐구나.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분위기로 한번 갑니다.
근데 너 왜 녹화가 안 되고 난리야 이씨. 죽을래? 아 펀치인 아웃이 왜 들어갔냐 니가. 아씨 둘 잘못했다. 마음에 안 들어. 아까 좋았던 느낌. 그래서부터 이렇게 올라갈게요. 음악 너는 빠지시고 여기서부터 지우고요. 꾸러기가 왜 안 들어오지? 꾸러기가 지금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단축키가 있는데 이제 모르겠다. 세이브. 자, 요쯤에다가 살짝 요럴 때는 이제 콘트라베이스가 짱이죠. 요런 거 할 때는 콘트라베이스. 일단 화면을 좀 바꾸고요.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아, 이거 잠깐만요. 화면이 이제 고르고 있어.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엄마. 소리는 들리시죠? 그래도. 예.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참고로 이제 악기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요. 돈하고 비례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그거는 거의 진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우선순위 돼야 되는 게 본인이 악기에 대해서 진짜 그 기타가 너무너무 사고 싶어야 돼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야 그 악기에 대한 애착도 있고 악기를 구입하면 연습 진짜 많이 하게 돼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왕 사실 때 저 총알을 좀 제대로 좀 압축하셔가지고. 자, 그냥 갈게요. 오늘은 아프리카는 포기.
자, 영상 보실 때는 항상 스테레오로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플랜넷으로 가주는 게 낫죠. 그죠? 소리 나쁘지 않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EX24에 스테레오 들어가서 이제 요 악기에서 보면 업라이트가 좋은 게 있네요. 이렇게 딱 재즈, 재즈 딱 좋아. 이런 거 좋아요. 자, 갑니다. 2, 3, 4. 아이고, 너 아니지? 너는 아니, 너 뭐야? 아이고, 뭐야? 이 플랫. 여기다가는 약간 퍼쿠션을 좀 집어넣어 볼게요. 이제 커피 먹을 때 딱 좋게. 여러분은 커피를 좋아하시니까 쿠바 퍼쿠션. 거? 어떤 또 방정맞은 음악이 나오려나? 뭔데 별론 같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오 예. 이걸로 가볼게요. 지가라지 연주를 해버리네? 이건 또 씨. 이게 그 음악에 있어서 이게 타악기가 진짜 그 어떤 화성적인 악기보다도 그 화성적인 그 막 그런 악기보다도 이게 그 퍼쿠션이라든지 이게 타악기들이 주는 더 사운드적인 그 입체감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꽉 차이라 되나 댐핑감이 의외로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노래도 단순한 솔직히 악기잖아 리듬하고 그냥 뭐 이렇게 베이스에가 피아노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퍼쿠션만 집어넣어도 이렇게 되게 있어 보여요. 여기다가 쉐이크 같은 것만 넣어도 이제 진짜 보세요. 이제 여기다가 한번 쉐이크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원래 자체 쉐이프 있었나? 아 카톡 진짜 한장 하겠네. 쉐이프는 없었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해봐 뭐 씨. 인생 뭐 있어? 한번 해볼게요. 넌 아니고. 미안하다. 넌 아니다. 너도 아니고. 오, 커피 좋아. 참나만. 참, 음악이 아예 만들어져 있네. 뭐 이거는. 없어 이렇게. 아 참. 쉐이커 그냥 이걸로 가야 되겠네. 방법이 없어요. 이걸로 가야 되겠다. 에이 줄여서 좀 갈게요. 그러면 네, 이발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방송 보실 분들은 다 머리를 저처럼 짧게 자르셔야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단발냉입니다. 빨아도 됩니다. 일일이 이렇게 다 내가 찍을 이유가 없어.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래서 카피하면 되지 뭘. 내가 너무 부지런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지런했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부지런했어요. 오, 에어컨 꺼졌다. 잠깐만요. 참 에어컨은 희한하게 에어컨이 딱 꺼지면 그 희한한 그 꼬랑내가 나. 어? 네, 두발 검사했습니다. 복장 당당히 하고 명찰 차시고.
고독한 커피. 아키 소리는 잘 들리시죠? 또 이렇게 고생하게 했는데 또 이게 데이터 다 이게 소리 하나도 안 들어가면 난리인데 또 이게. 소리 그렇다면 이런 거는 이게 딱 첫 방에 이게 딱 FX가 딱 이제 천둥 한번 빵 치고 비가 탁탁탁 쏟아지면서 음악체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럼 걸어서 만들어 보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겠네. 인덱싱의 플룹스 라이브러리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이게 인덱싱 하는 데가 좀 걸릴 거예요. 론지 깐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으로 지금 이제 샘플 들은 거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요거 하는 동안에 우리 노가리 가면 되는 거니까 노가리는 즐거운 거죠. 그 사이에 우리는 또 약간 여기다가 이제 피아노나 이런 것들한테 촉촉함을 좀 줘봅시다. 촉촉함을 아무래도 그래야죠. 이건 또 왜 이래? 자, 됐고요. 약간 여기다가 좀 공간기를 좀 줍시다. 너무 이게 드라이하면 커피가 에스프레소야. 약간 물기를 좀 줘야죠. 아메리카노로. 우리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니까 아메리카노로다가 그냥 한번 해봅시다. 일단 너도 숨을 보내주고 어디 에펙스 리버브 한번 줄게요. 리버브를 한번 줘봅시다. 아니 뭐하는겨. 로직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걸 써봅시다. 기왕이면 스페이스 디자인은 요게 예술이죠. 로직은 이게 명기죠 진짜. 디폴트에서 약간 스몰 콜 브라이트홀로 합시다. 브라이 막스 쭉 올려주고 피아노에서 살짝 올려줍시다. 한번 들어보고요. 좋아요. 리버브 들리시죠? 약간 이런 것도 베이스도 살짝 주는 게 좋죠. 나머지 앉아도 될 것 같고. 괜찮죠?
아니 이게 무슨 여기 뭐 자연재해야. 왜 파도 소리 있고 빗소리 있고 진짜. 아, 여러분 너무 이게 나한테 이게 자연재해를 원하지 마세요. 난 조물주가 아니야. 이게 일단 비까지는 내릴 수 있겠는데 이 노래다가 일단 비는 한번 내려봅시다. 이게 무슨 어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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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 여기 쉐이커 여기 있네. 아 진짜 FX 쪽에 있겠죠. 아 이거 꾸러기가 이거 들어오면 이거 꾸러기도 많이 알텐데 그동안 많이 만졌으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화면 내려간 거 보이시죠? 이게 우리 채팅창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아셨죠? 우리 채팅창이 이 정도는 돼야 돼. 우리 채팅창이 내가 이런 채팅창이 이렇게 안 되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 보자. 레인. 오 이거 좋다. 여러분 안 들으실지 모르지만 요거 좋다. 요거 좋아요. 여러분 요거 좋습니다. 체인지. 컴퓨터 파. 오케이. 역시 마우스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그러네. 요거를 버스 일로 그대로 옮길게요. 여러분 들을 수 있게끔 들어보세요. 이 소리 괜찮죠? 비가 점점 세진다. 잠깐만. 야. 여기서부터 좀만 줄입시다. 아야야야. 좀만 줄입시다. 너무 세다. 여기서부터 더 좀 줄이고. 비가 무슨 점점 너무 많이 와. 근데 왜 아이콘이 개냐? 진짜 하하. 뉴욕입니다. 이게 뉴욕. 아니 나는 조물주가 아니라니까. 야 비 오는데 여기서 파도 소리랑 섞여가지고 새 끼룩끼룩 날아다니면 어떻게? 차라리 토베니 야옹 소리를 듣고 말지. 그러니까 이러다가 쓰나미 찍었어. 지금 스테레오 맞는데? 스테레오 맞아요 지금. 네. 네 스테레오 맞습니다 지금. 네. 어? 잠깐만요. 그런가? 잠깐만요. 지금 어때요? 스테레오인가요? 지금 스테레오 맞죠?
이게 손을 쫙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래요? 모니터 스펙은 좋아야 돼 확실히. 네. 여기 엔딩에다가는 어 요거 괜찮다. 요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거 괜찮아요. 요거 괜찮습니다. 한번 넣어 볼게요. 여러분, 요 사람 넣어 볼게요. 어디 있나? 썬더. B1. 썬더. 조금만 더 앞으로 옵시다. 조금만 더 앞으로. 오케이, 이 정도. 이렇게 갑시다. 인생 뭐 있어? 그냥 번개 치고 바람 피고 그런 거지 뭐. 그냥 비 맞고 그냥 씨. 응? 괜찮죠? 세이브. 자. 괜찮죠?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또 메인 또 기타니까 한번 기타를 살짝 한번 넣어봅시다. 뭐 어떻게 된가 한번 봅시다. 트랙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오디오 트랙 만들어서 야.
좋아. 이절만 나는데요? 안 어려워요. 일단은 중간에 이제 그 계속 D 마이너에 다이아토닉상의 어떤 음악들이 쭉 나오다가 중간에 이제 B 플랫 하나 나오거든요. 이거는 B 플랫 리디안 침대예요. 그래서 즉 뭐예요? 음침체요. 이렇게 그 이제 E 플랫 레이즈가 나오는데 이때는 E 플랫 리디안. 그래서 이제 B 플랫 메이저 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브라이트로 가볼까? 자, 기타 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전체적으로 볼륨이 너무 크니까 조금만 줄일게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오늘 기타 소리 제대로 들리죠? 이것도 콘텐츠 만들었는데 다 날아가면 또 굉장히 곤란하니까. 어때요? 알죠? 게리모어 생각도 나겠고. 요런 것도 이런 거 어울려요. 이렇게. 이상이 뭐가 문제 있나? 잠깐만요. 그럼 요거 빼고. 아, 아까 모노스에서 이게 뭔가 이상해 있구나. 지금 괜찮죠? 야, 이리 안 가. 꾸러기 완전 왔네. 다 끝나니까 오냐? 역시 도움이 안 되는군.
지금 괜찮을 거예요. 튀었으니까 또 이게 싱크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그냥 모드도 설명해 드릴게요. 계속 처음에 H로 마이너 아이고 빗소리 맞으면서 준하게 D 마이너 그냥 다이아토니 중간에 A가 나올 때 이제 그 A 헤비 프리지안 그때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코드 일러드릴게요. 바로 적으세요. D 마이너, D 마이너 9, 레드 9, 베이스만 C로 떨어지고. 베이스만 B 플랫으로 떨어지고 F 에드 2 F 에드 9 D 마이너 9 베이스만 C로 베이스만 B 플랫으로 F 에드 9 다시 B 플랫 베이스 D 마이너 C로 바뀌고 그 다음에 D 마이너 9 C 베이스만 C 베이스만 B 플랫 F 에드 2 E 마이너 7 A 서스 4 A D 마이너 9 베이스만 C 베이스만 B 플랫 F 에드 9
by the nine. 베이스만 C. E flat. A sus 4. D minor. 그렇죠? 다음에 E 마이너 나올 때, E 마이너 나올 때 원래 이제 E 마이너 세프트 파이브가 맞는 거죠, 그죠? 근데 E 마이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때는 그러면 D 도리안, 그러니까 E 프리지안이겠죠, E 프리지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2도 9 음에서도 끝내줄 때 되게 멋있게 나와요. 이런 것도 이렇게 또 9 음으로 딱 끝내주는 것도 굉장히 멋있게 나오죠. 오늘 숙제는 딱 두 명. 저번에 그 MR이 지워져가지고 그때 안 올렸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딱 보면 되게 9 되게 좋아요. 코드가 9 코드니까 보세요. 그죠? 9 코드.
이렇게 해서 이제 숙제를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약간 이제 바운싱을 해서 여러분이 좀 숙제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잠깐 소리 안 들릴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몇 마디야? 처음부터 한마디 바운스 할 때 보면은 이제 아웃풋 단제 스테레오 아웃풋 있죠? 스테레오 아웃풋 요거 갖다가 바운스를 누르면 PCM을 할 거냐 포맷 나올 거고 여기다 나올 거고 오프라인 모드로 하면 그냥 쭉 그냥 안 듣고 가는 거. 그러나 오늘은 또 시간을 좀 끌어야 되니까 저는 약간 리얼타임으로 갑시다. 노멀라이징 오프 어지간하면 노멀라이징 오프 데이터를 엔지니어한테 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어지간하면 작업을 위해서 넘길 때는 노멀라이징 오프를 해주는 게 좋고요. 이번처럼 이제 뭐 아예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그냥 누구한테 잠깐 들려주기 위해서 할 때는 노멀라이징 한 게 좋고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디더링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왜냐면요 디더링이라는 건 뭐냐면 샘플레이트를 예를 들어서 이게 작업이 지금 만약에 48로 작업했는데 최종 포맷을 내가 44로 빼야 되겠다 요럴 때나 디더링 필요하고 지금 44로 작업해서 44로 뺄 때는 디더링 요딴 거 필요 없고 또 반대로 44로 작업했는데 48이나 뭐 96 이런 거 뺄 때도 디더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샘플레이트로 작업을 했는데 낮은 샘플레이트로 컨버팅을 해야 될 때만 디더링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 나중에 좀 설명하든지 뭐 여러분 전 궁금하시면 제가 마지못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하고 웨이브 파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케이 누르면 됩니다. 그럼 제목이 나오죠. 커피 한 잔. 아까 뭐라 했죠? 아침에 커피 한 잔 말고 아프리카노. 아프리카노 합시다. 아프리카노 커피. 자 이렇게 합니다. 나가는구나 소리. 아, 엑스터시 나는 드라이브는 풀. EQ 값은 하이 12시, 미들 2시, 베이스 12시. 그다음에 볼륨은 한 10시 정도. 10시 10시 10시
클린턴으로 했을 때 그 바이패스 엑스타시라는 거를 바이패스를 하고 엑스타시 레드를 바이패스를 했을 때 클린턴 있잖아. 다이렉트 소리가 GTR로 들어갔을 때 그 소리가 피크가 뜨면 안 돼. 70%까지만 떠야 돼, 이렇게. 클린턴이. 오케이? 그 상태에서 그 클린톤이나 엑스타시를 밟았을 때 소리나 볼륨 값이 디스토션 값이 똑같이 나오게끔 세트 일단 해야 돼. 맞지? 오케이? 자, 요걸 이제 구글에 올려야죠. 하, 내가 봤을 때는 이 방송 좋긴 정말 좋은 것 같아. 제가 여러분이라면 맨날 들이댑니다, 이거. 요거 하려고. 진짜 맨날 들이댄다, 진짜. 나 같으면.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 커피 한 잔, 바운스, 아프리카노. 들이갑니다. 오케이, 됐구요. 아프리카노 어딨어? 헷갈린다, 이씨. 아프리카노하고 옛날에 아프니까 MR하고 되게 헷갈리네. 자, 오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요. 자, 여기에 MR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구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좀 놓치시는 게 뭐냐면 구독하신 다음에 하면은 그냥 다시 보기밖에 안 돼요. 실시간 참여할 때 방송을 바로 오시려면 이게 알람 기능을 항상 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은 이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보면은 이제 여기에 뭐 이게 구독 버튼 있잖아요. 딱 한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무슨 벨 아이콘이 있어요. 그거를 키셔야 이제 제가 방송할 때 여러분이 항상 그 알람이 울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생방송은 필요 없고 그냥 다시 보기만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업로드가 완료됐을 때 알람이 울리니까 항상 이렇게 구독하신 다음에 알람을 항상 세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아니 그러진 않아. 볼륨 페달은 그냥 풀로 하면 돼. 리얼 앰프에는 헤드룸이란 게 없어. 근데 지금 네가 쓰는 거 GTR이란 거는 가상악기잖아. 가상악기, 가상 앰프잖아. 리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헤드룸이 항상 존재해. 자,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김학재님도 오셨고요. 학재님 아까쯤에 그 베이스 연주 잘 들었습니다. 다시 보게 되면 제가 맹렬하게 갈군 내용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그래도 나름 그래도 컨텐츠 괜찮았죠? 비 오는 날 들으면 딱 좋은 연주. 그죠? 너무 뭐. 합주실 사용 때문에 리얼 앰프는 그런 거 없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클린턴하고 드라이브톤이 많이 차이는 안 나야 돼. 클린턴은 작은데 드라이브톤은 빵 터지게 그러면 이거 좀 무너지는 거고 밸런스가. 물론 이제 약간 거기서 이제 부스트를 써서 약간 소리를 약간 크게 한다가 이런 걸 하는 건데 어지간하면 가게 한 게 좋아. 커브 안 쉬운 커버는 정확하게는 차를 솔직히 못 느끼겠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직접 막 그렇게 똑같은 환경에 100% 똑같은 환경에서 이렇다 저렇게 연주해 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막 없는 모르는 걸 아는 척 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검색해서 알아보시면 나을 것 같아요. 오, 다시 뺀다 그랬다고?
이제 보통 그 이제 일반 험버커 같은 전대진 여부분 감사드립니다. 일반 험버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 하이가 싹싹 쏘는 쪽으로 좀 많이 가잖아요. 근데 깁슨계는 이게 덮여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덮여 있는 게 대한 야 안 가 왜 자꾸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덮여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살짝 그 소리가 좀 정돈돼야 된다나? 날스럽지 않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좀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뭐 어떤 전자적인 용어를 써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드릴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밴드 할 때 보컬 소리가 좀 묻히는데 소리를 올릴 구간이 거의 없는데 억하냐면 다른 밴드들이 소리를 줄이거나 보컬이 목소리를 올리거나 그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보통 강력한 보컬 사운드에서는 보컬 소리가 잘 안 나온다라는 거는 볼륨적인 문제보다 보컬리스트의 어떤 역량이 좌우한 경색이 많이 있어. 작은 목소리 맹맹맹 거리는 소리를 마이크로 올리는 소리랑 그냥 적당한 볼륨에다 보컬 자체가 통이 커서 울림이 좋아서 음질적으로 쫙쫙 뻗는 거는 굉장히 성향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밴드가 거친 사운드인데 보컬이 좀 튀어 못 나온다. 그건 목소리가 못 나온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목소리가 튀어나오게 훈련이 돼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이제 마이크 볼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이크 볼륨으로 우리가 올리잖아. 그러면 그 보컬 소리가 다른 소리 다 잡아먹어가지고 전체적인 밴드 그거를 다 잡아먹어. 다이나믹한 막 파워풀한 걸 다 잡아먹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돼버려. 그리고 이제 락에서 그래서 락 보컬이 따로 있고 발라드 보컬이 따로 있는 거래. 퍼포미트로 가라고까지는 할 필요 없고 연구를 해야 돼. 음질적인 거 보컬은 더 타고나기 때문에 훈련해서 될 것, 뭐 안 될 것도 이게 있다 구분이 돼 있어. 이렇게 한계가 있어.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게 이제 입시로 보컬 대학을 들어가는 애들이 제일 바보 같은 거야. 안 돼 그 보컬은. 보컬은 타고나는 거야. 타고나는 거 어떻게 안 돼 그거는. 타고나야지 거기에 뭔가 얹혀서 훈련을 통해서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그거 뭐 안 돼.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게 대학교에서 보컬 배우는 거야. 두금의 최고는 똥물? 아니 똥물 아니고 아주 그냥 정화주를 다 마셔도 타고나지 않으면 안 돼. 뭐 어쩔 수 없어. 목은 타고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발성에 대한 팁, 뭐 고음에 대한 팁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정말 그 있잖아 이게 진짜 가수로서의 어떤 확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팀 전혀 없어. 그리고 어느 몇몇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끔씩 심심풀이로 유튜브나 이런 거 돌아다니면 보컬 같은 특히 이제 발성 팁 해서 이제 말을 올리는 거를 딱 뭐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한 70%? 발성 뽀록입니다. 진짜 뽀록. 절대로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나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꽤 유명한 사람이야. 나 그거 보고 말도 안 돼. 그 시범 노래 부른 거 보니까 또 말도 안 되고 그걸 노래라고 시범 보이면서 그걸 또 TV라고 또 뭐 어떤 여성분인데 내가 나 진짜 힘들더라고 그거 보고 있는데 내가 미성이냐고 나는 마성이지 마성의 조피성이지. 그렇지 조피성은 마성이지. 인터넷 보컬 레슨 절대로 어지간한 보지 마. 그냥 보컬은 스스로 틀어가는 게 좋긴 좋아. 흉내 내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 이게 더 나. 넌 지성이라고? 피부가 지성이겠지. 피부. 피부와 머릿결이 지성이겠지. 아니면 지성하다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고. 절대로 뭐 이런 그 뭐 이것만 배우면 누구나 솔로 할 수 있다 요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요것만 알면 기타 누구나 잘 칠 수 있다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저도 가끔씩 이제
그런 제목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전제를 달아놓잖아요. 이게 뭔가를 또 기타에 어느 정도 아는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하면 뭐 브루스를 연주할 잘 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팁 있잖아요. 팁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게 꿀팁이에요. 꿀팁. 이게 방법론적인 면에서. 근데 이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초보자도 이것만 알면 누구나 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이거는 말도 안 돼. 개뻥이야. 세상에 그렇게 기타가 그렇게 쉬운 악기는 아니에요. 보컬 레슨요? 보컬 레슨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 질문에 좀 모호해서 보컬 레슨을 누구한테 받는 것이 거에 대해서 좋은 거냐 아니면은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건가요? 어쩌면 저는 보컬 레슨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뭐 나쁘게 생각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래를 좀 잘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노래에 대해서 좀 배우고 노래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그렇잖아요. 평민에서 어느 정도 중급 레벨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분 되니까. 근데 그런 걸 했다고 해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가수가 된다, 훌륭한 보컬리스트가 된다, 그건 무리가 있어요. 보컬은 타고나요. 진짜로 타고나요. 보통 보면 이제 뭐 보컬 레슨 어떻게 받는 주위에 이제 뭐 하고 받고 있는 사람 보면 보컬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보컬을 배우는 사람이 더 소질 있어. 목소리가 더 좋아. 노래 더 잘해. 근데 바보같이 그 사람 밑에서 이렇게 보컬을 배우고 있는지 모르고 나중에는 이게 망가질까 두려워. 보컬은 타고나거든요. 이게 레슨생은 타고난 사람이고 얘는 아니야. 가르친 사람은. 근데 얘가 얘를 가르치고 있어. 막. 그게 아니야. 노래는 그렇게 부른 게 아니야. 이런 것도 있어요. 얘는 이제 타고나서 얘는 잘만 다듬으면 디렉 해주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이상한 애가 와서 노래는 그렇게 부른 게 아니야. 두성부터 해야 되는데 뭐 머리가 소리가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고 여기서 뿅 나와야 돼. 뭐 이런 거. 맞는 소리죠. 근데 이 소리를 지가 잘못 뽑아줘. 막. 자 느끼냐? 느낌이 오냐? 하면서 소리 내면서 막 나 하면서 막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뭐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뢰하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제 팁, 꿀팁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목격하시겠지만 오늘에도 뭐 이것만 하면 잘할 수 있다. 팁 하지만 솔직히 팁 중에 꿀팁 한 100이라면 거기 한 10% 정도만 여러분이 얻어가고 가고 나머지 80%는 거의 좌절이잖아요. 솔직히. 아 저걸 어떻게 이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악기든 보컬이든 전체적 음악의 어떤 그런 한정 내에서는 이게 워낙 음악이라는 게 범주가 넓기 때문에 팁, 꿀팁 뭐 이런 것 자체가 솔직히 허구예요. 솔직히 허구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가 베이직이 쫙 깔린 거에서 뭐 하나를 탁 건드려주는 어떤 그런 꿀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베이직에서 어느 순간 확 올라올 수 있는 팁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한 오랜 시간 어떤 투자와 노력과 그걸 해보려고 하는 어떤 스트레스와 뭐 이런 것들도 총괄적으로 이게 다 돼야 이루어지는 거지. 앗달과 같은 어떤 좌절 느껴보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이게 뭐 꿀팁이라고 해서 뭐 어떤 팁이라고 해서 나오진 않아요.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저 같은 것도 수많은 사람들 학생들 가르쳐보고 뭐 해보면 무식하게 연습하는 애들이 제일 빨리 늘어요. 진짜로 막 무식하게 하는 애들이 제일 빨리 늘어. 맞아요. 최희성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네. 음악하고 음악은 분명히 달라요. 음악이 되면 그때부터 재미 없어져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목이라는 게 약간 그리고 이제 그 엔진과 같아요, 엔진. 그래서 노래를 자꾸 부를수록 자기가 부르는 스타일대로 목이 좀 길이 들거든요, 길이. 그래서 노래는 좀 자주 많이 해본 게 좋긴 좋아요. 좋아요. 그 노래를 좀 잘할 수 있는 제일 방법은 일단은 무조건 발성이 돼야 돼요. 몸, 기타든 뭐든 간 하드웨어가 돼야 되잖아요. 몸이, 목이 하드웨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음역대를 낮은 데서 이렇게 높은 거 다 찾아내는 방법을 스스로가 터득을 해야 되겠고, 그걸 찾아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설명하는 방법도 다르고 자기 그렇게 느낌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을 먼저 대고 그다음에 음질을 뽑아내는 거 뭐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노래를 배우는 게 훨씬 빨라요. 무턱대고 노래 배운 것보다는 일단 목을 길을 들어야 돼. 길 목이 바뀌어야 돼요. 고음 따라 연습하다 목 상하면 상하면 좌우면 하면 되지. 고음 따라 연습하시다가 목이 상하면 되면 좌우면도 하시면 됩니다. 목 상하게 연습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 넌지시 작년인가 보컬 절대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 연습하지 말라고. 목이 무리 간다고. 목은 절대로 악기와 같이 뭐 손 피부와 같이 깡이 박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사용된 만큼 이게 소모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게 목 성대 근육이 좀 늘고 그러겠지만 이건 약간 소모적인 악기예요. 악기로 치다면.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고음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하루에 뭐 서너 시간 무리해서 노래 보컬 연습하면 절대 안 돼. 목 쉬면 절대 안 돼. 이게 목이 쉬는 정도가 살짝 터지는 정도. 살짝 허스키해지는 이 정도지. 이게 너무 하면 목이 쉬는 거는 목이 상한 거야. 일단 그때부터 상한 거야. 목을 한번 상하면 이제 돌아오기 되게 힘들어요. 이제 예. 성대 결절 나오고 그럼 큰일 나지. 이제 그거 아냐만 못해. 그리고 목이 상했다. 목이 상했다는 거는 너무 무리해서 노래를 불렀다는 증거예요. 또 반증이야 그게. 손가락 굳은살 떼내는 거 아니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이제 굳은살을 떨어 해가지고 이게 살짝 떨어져가지고 기타 칠 때 기타줄에 걸리거나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좀 떼는 게 괜찮은데 굳이 뭐 이렇게 멀쩡한 손을 이렇게 막 깎아서 할 필요는 없어요. 노래 한 곡이요. 노래 한 곡 불렀다가는 저희 민원들아 쫓겨납니다. 저 아시겠죠? 모든 게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고 다 노력이 다 뒷받침 돼야만이 자 가능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문 몇 개 받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늦게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마지막 MR 다시 한번 링크 걸어드릴게요. 요거. 요게 지금 MR입니다. 오늘 만든 MR. 여기에 맞춰서 연습하시면 되고, 영상 찍어서 월요일 날 저한테 납품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네. 리차드 채님께서 기타 솔로 할 때 코드 톤에 맞춰 솔로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코드에 추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코드로 제각각인데 어울리는 음을 코드 진행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죠? 다시 새로운 숙제인가 저번 숙제는 없어지고 저번 숙제는 끝났죠? 그죠? 새로운 숙제입니다. 기타솔로 때 코드 톤에 맞춰 솔로 하라 하셨는데 사실 코드에 추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코드로 제각각인데 올리는 놈을 코드 진행을 하면 어떻게 이게 이제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코드 구성원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보통 코드가 코드 톤까지 1, 4, 5, 7이잖아요 제 7화음까지 그럼 1, 3, 5, 7 그 나머지 2도, 4도, 6도 이런 놈들의 텐션음이잖아요 텐션음
얘들의 텐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텐션일 때 이제 얘네들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 코드 톤 자체는 무조건 넣어도 되겠죠. 나머지 음들은 넣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코드 톤 음하고 구성 음하고 이 텐션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 음이 반응 관계. 그러니까 그 어떤 음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코드 톤 있잖아요. 코드 톤 음하고 오는 관계냐 반응 관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반응 관계면 넣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삼온음이라고 그래서 이게 불협화음이 나거든요. 어버진 노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치면 안 되고 반음 이게 오음 이상 떨어져 있으면 이제 오음 이상 돼 있으면 이게 이제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코드 잡고 그 나머지 음들 할 때 이게 이 음이 지금 잡고 있는 코드 구성 음에서 반음 차이 나느냐 안 나느냐만 보시면 돼요. 반음 차이 나면 쓰면 안 돼요, 무조건. 물론 이제 패싱 노트로 쓱쓱 지나가는 걸로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쓱 계속 끌고 있어 버리면 이게 화음화가 되는데 이 화음이 불협화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오프라인 모임 때 가파더 연주 씨 오른쪽 발로 회색 페달 밟고 있었는데 그거 와우. 예, 그게 와우예요. 와우입니다. 와우. 예. 와우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적당히 하는 경우도 있죠. 예. 표정현님께서 멀티패트를 헤드폰이나 PA만 물려 쓰는 경우에도 매트릭스 앰프를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맥트리스 파워 앰프 같은 경우는 직접 리얼 스피커에다 꽂을 때 좀 쓰는 거고, 걔가 플랫하게 소리를 증폭하기 때문에 그냥 PA에다가는 그 매트리스 필요 없어요. 그냥 예. 네. 김성님 반갑습니다. 아, 방송은 매주 월요일 날 목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제가 약간 이제 휴가 차원에서 좀 있었고 이번 주 월요일 날에 했던 거는 이게 사운드가 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컨텐츠를 지운 상태고 예, 매주 월요일 날 목요일 날 9시에 할 때도 있고 한 9시에서 10시 사이 그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들어가. 그죠? 참고로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모두 머리를 단정하고 짧게 자르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R 받으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 대한 어떤 존경과 감사함과 이 방송에 대한 기쁨과 이런 것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면서 좋아요 버튼 꽉 누르신 다음에 MR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지금도 보내드릴 테니까 저에 대한 감사함과 네,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촥 하시면 됩니다. 네, 머리카락 잘랐습니다. 네. 성김님께서 제가 해외인데 서양인한테 기타를 쓰는 받아보려고요. 근데 기타 선생님 어떤 것을 봐야 좋은 선생님인지 알 수 있을런지요. 저는 발라드, R&B 위주 세션 기타 레스티를 배우고 싶은데 저 같은 아마추어는 기타 선생님들의 내공을 알 수 없으니 그 기타 레스티 어떤 역량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과 그 좋아하는 스타일을 그대로 연주하는 롤모델 될 수 있는 기타리스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한테 배우는 게 좋아요. 막 세션이나 R&B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좀 뭐게 그죠? 느낌 있게 그런 류로 간다. 그러면 그런 류의 기타리스트를 찾아가서 배우는 게 낫죠. 그러니까 질문 중에 답이 이미 있습니다. 네. 빡 봤을 때 이거 이런 느낌 나 좋아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치지? 이게 내공인 거예요. 그 사람 내공. 예,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배운 게 제일 좋아요. 고양이털 날린다 이제. 아시겠죠? 네.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꽤 많이 했습니다. 거의 3시간 했네요. 3시간. 자, 참고로 오늘 다시 보기는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네, 바로 지울 거고요. 이거를 편집을 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볼 수 있게끔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여러분 또 이게 또 카피하고 이러려면은 이게 편집이 끝나면 대체할게요. 이거를 대체할게요. 스카이프 같은 거 레슨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미국에 사신 분도 한 분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에서 두 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머리 자른 이유라 그냥 뭐 시원하게 자르고 싶었어요. 시원하게 빨리 자르고 싶은 것도 있었고, 예, 네, 뭐. 그동안에 20년간 어떤 봉인해 놨던 어떤 저희 어떤 잘생김도 이제 만인을 위해서 이제 오픈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어떤 박애정신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아, 수업 보시다가 수고하셨고요. 아, 방금 왔어요? 그러면 이분을 위해서 요거 일단 해주시고, 예, 꼭 구독을 하시면 옆에 있는 알람 표시 있잖아요. 그걸 클릭을 해서 활성화 시켜야만이 알람 울립니다. 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MR 돌려서 다운 받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방송 끝나면 일단 요거를 남겨두었다가 제가 바로 내일 이게 편집해 놓으면 요거를 익스체인지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숙제 다 하시고요. 숙제는 이쪽에다가 내주시면 돼요. 이쪽 한메일 쪽 이쪽에다가.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빠이빠이. 빠이.